지속적 매직화 피해가 비싼 것 같아. 나비날개까지 좋아. 매직화는 피해가 되지만 체력이 늘어나는 마법의 쓰레기 묘약. 이걸 또 누가 돈 주고 산다고. 또 스키버 꼬리 한번 섞어볼까요? 아무 효과 없고. 동체뿌리 한번 섞어볼까요? 아무 효과 없고. 자, 나머지 조합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스키버 꼬리랑 사신방울 꼬... 모르는 거 하나 있다. 소금가루랑 섞어봅시다. 향나무 열매에 쥐꼬리를 조금 짓니게 넣고요. 창조경제 갓 연금술 갓금술 소금물을 살짝 간을 해서 내놓으면. 아, 스키버 꼬리 요리네요. 이건 요리. 아, 스키버 꼬리를 먹으면 정력이 떨어집니다. 지구력, 회복력, 피해. 나이스. 독약을 만들었다. 나머지는 됐어요. 나머지는 됐고. 연금술 종료하고 창조경제 가자 가자. 100개 먹자. 자자 주인 잠자리 들면 안 돼. 잠깐, 벌써 밤인가? 아직 오후 5시에요 자, 가게 주인 어디 있습니까? 아주머니? 안에 바로 뒤에 있었네. 안젤린. 자, 당신 연금술 싸구려. 상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아, 맞다. 우리 완전 벗겨먹으려고 저거 거래의 묘약을 만들었지. 어디 떴더라? 아, 어디 떴더라? 막 혀짧은 소리 나오고. 거래 강화. 30초 동안 10분 아니고 아직 8% 향상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마시고. 실제 30초니까 빨리 거래해야 돼요. 빨리 대화 빨리 안 들어 빨리 가갖고. 묘약 가서 그냥 팔어 보지 말고 팔어. 아, 이거 다 못 뺏겨 먹네. 또 비싼 거 하나 없나? 저 느려짐의 약. 아, 이거 96골드인데 그냥 팔어 그냥. 그래서 안젤린 할머니는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게를 열었지만 지갑이 텅텅 비었다. 우리는 3227골드로 다시 돌아왔어요. 나이스. 창조경제 갓금술 이거죠.